플러스 출발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죠. 네네. 5월을 맞아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변함없이 카네이션이 꼽혔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비싼 선물보다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건 막상 선물 빠지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왕이면요 상당히 경제적이고 부모님 마음이 아주 쏙 드는 그런 선물이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대가 변하면서 어버이날 선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부모님 마음 사로잡는 개성 만점 일색 선물.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할게요. 엄마가 이게 너무 좋죠. 자주 자주 해줘. 알았어요. 자주 자주 해줄게. 서울의 한 꽃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어버이날 때문인데요. 어버이날 하면 요 빨간 카네이션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카네이션도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들.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옛날에는 빨간 유지로 어버이꽃으로 썼는데 지금 어버이꽃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써요.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새빨간 카네이션만 봤잖아요. 근데 저렇게 약간 톤다운 색깔 보니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저런 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카네이션도 개성시대. 일색 카네이션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유리병 안에 카네이션이 곱게 담겨 있습니다. 어?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지금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이라고 해서요. 2, 3개월 동안 특수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꽃들이 전혀 시들거나 좀 변형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시들지 않는 건 카네이션 모양의 브로치와 휴대전화 줄도 마찬가지. 뜨거운 물에 퐁당 넣어주면 서서히 피어나는 카네이션 꽃차도 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죠? 생화보다 더 예쁘게 생긴 이 카네이션은 비누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랑말랑거리는 검토 느낌의 비누를 가지고 카네이션 비누를 만들 거예요. 먼저 얇게 편 비누에 카네이션 꽃잎 모양을 커터기로 찍어냅니다. 다음으로 오일을 묻혀서 꽃잎 가장자리를 최대한 얇게 펴주고요. 마지막으로 꽃잎을 여러 겹으로 예쁘게 모양 잡아 붙여만 주면은 시들지 않아 좋고 비누로 쓸 수 있어 더 좋은 비누 카네이션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럭셔리한 카네이션을 소개해 볼게요. 번쩍번쩍 빛깔부터 범상치 않은 이 카네이션의 종체는 이건 뭐죠? 잎하고 그 꽃잎이 순금으로 코팅된 거예요. 꽃에 금을 더하니, 야,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 그럼 금 카네이션을 받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뭐야? 카네이션도 금으로 돼가 있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전하는 꽃한 송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아이고, 고마워. 그래, 항상 빨간 카네이션을 받다가 아, 노란 카네이션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나 봐요.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네요.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어버이날 이색 선물로 주목받는 것 바로 스파 이용권. 오늘 우리 어머니 네. 이것저것 좀 해. 며느리하고 엄마예요. 여기 다녀보니까 체질에 맞게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쪽 저쪽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희 샵에서 가정의 달 맞이 행사해가지고 50%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한 분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거기에 오붓하게 데이트까지 즐길 수 있어 많은 가족이 함께 찾습니다. 냄새도 나고 물도 따뜻하고 딸도요 옆에 있고 너무 더워요. 체질에 맞는 한약재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향도 좋고 스파를 받으며 즐기는 한방차 한 잔의 여유. 아, 세탁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왜? 호강이야? 어머님, 호강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각종 한약재를 듬뿍 얹어서 마사지를 받으면 온몸의 피로가 한 방에 풀리죠.
됐다. 언니?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죠? 오늘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자주 알았어요. 자주 올게요. 또 다른 어버이날 일색 선물을 찾아온 것은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선 가족이 모여 웨딩 촬영이 한창인데요. 와, 집에서 파티라도 하시나 봐요. 이제 다가올 어버이날도 있고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있어가지고 가족 사진 촬영하러 왔어요. 부모님께 달콤한 신혼의 추억을 선물하는 리마인드 웨딩이 요즘 어버이날 선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훨씬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이벤트 달이라고 해가지고 5월 달에 행복을 쌓기 위해서 한 50% 정도 DC 해가지고 좀 행사를 좀 저렴한 느낌으로 촬영 들어가시는 것도 있으시죠. 신혼부부 못지않은 금수를 마음껏 자랑하는 인꺼부부. 이야, 두 분 그렇게 좋으세요? 늘 가족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잘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들이 또 딸하고 이렇게 찍어준 채 같이 찍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도 그 다이어트 했어요. 폭풍 다이어트. 드레스 입고 싶어서요. 둘이 시작해 이제는 넷이 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웨딩 사진이라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부모님께 추억과 행복을 선물해보는 건 어떠세요? 자, 이번에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대접할 보양식을 찾아서 강화도의 한 음식점을 찾아왔는데요. 많은 손님이 부모님과 함께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 아버님이 근처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려고 가족끼리 같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딸도 낳고 하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더 효도하고 싶어서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은 보양식은 어? 꽃게다리? 그냥 꽃게가 아니고요. 바로 밥도둑 간장게장인데요. 인삼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지역 특산물인 강화 인삼이 들어가서 맛과 영양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인삼은. 게는 차가운 성질이,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인삼 간장게장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담은 간장에 한약재와 각종 채소, 강화 인삼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고요. 알이 꽉 찬 싱싱한 꽃게를 깨끗이 손질해서 그 위에 식힌 간장을 붓고 3일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야. 밴댕이 무침 나왔습니다. 도입 안 시켰는데요? 네, 부모님을 시켜주신 분한테는 간장 강화 밴댕이 무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밴댕이와 강화 인삼을 깨끗이 손질하고 각종 채소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기만 하면 새콤달콤 담백한 강화인삼 밴댕이 무침 완성! 밴댕이에 인삼까지! 야, 이게 모두 공짜라니. 아무리 어버이날이라지만 야, 이거 정말 인심 한번 후한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공짜가 돼서 그런지 더 아직 맛이 좋고 맛있어요. 또 하나의 건강 보양식 강화 순무쌈 오리로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무쌈이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이거 기력 되찾으시는데 아주 좋대요. 몸에 좋은 오리고기를 강화 순무쌈에 싸먹는 게 포인트. 아니, 이거 드셔보세요.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입에 쏙 넣어주니 이야, 이거 천하일미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저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맛있고 그냥 아주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부모님을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화쌀 500g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 뭐예요? 강화쌀이요. 감사합니다. 5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아이디어와 개성을 더한 이색 선물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한 어버이날 만들어보세요.